오늘은 어떤 거 할지 아시죠? 포토샵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쭉 설명드릴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도구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도구창은 윈도우에서 이 툴이라는 걸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한글판 쓰시는 분들은 감안해서 위치상으로 보시면 돼요. 위치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단축키는 V예요. V로 이렇게 커서가 바뀌면은 눌러보면은 이 해당 레이어를 움직일 수 있어요. 보통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해당 레이어를 움직이지 않고요. 컨트롤도 똑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러쉬를 막 이렇게 쓰다가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 아이콘이 생겨요. 떼면은 없어지고.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사용을 해요, 보통. 자, 그리고 요 아이콘 옆에 이런 식으로 작은 세모칸이 보이잖아요. 세모칸 보시면은 하위 것들이 나오는데 이 단축키를 옮기고 싶을 때마다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 해당 단축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뀌어요. 이해 가셨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거의 단축키가 5네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5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이해 가셨죠? 단축키를 사용해서 쓰시길 바래요. 그래야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익숙해지시면은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 선택 영역. 단축키 M으로 나와 있네요. 저는 이 두 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때 사용하시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편집 디자인을 하는 거 아니면 사용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프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은 네모칸으로 많이 사용하죠. 네모칸으로 사용하실 때 시프트를 누르면은 여기 플러스 보이시나요?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또 그려주면 거기에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Alt키를 누르면은 마이너스가 뜨죠? 마이너스 키로 이렇게 그리면은 선택 영역만큼 빼져요. 이거를 선택 툴에는 다 똑같이 적용돼요. 이 밑에도 올가미 툴인데 올가미 툴은 내가 마우스로 그리는 거예요. 선택하고 싶은 영역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합쳐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렇게 빼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이렇게 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빼고 추가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라소 툴, 올가미 툴, 단축키 L이죠. 단축키 L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는 영역만큼 자유롭게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라소 툴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는 좀 자유자재로 편하게 따실 수 있거든요.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 밑에 있는 거는 오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색이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알아서 따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라소 툴이건 어떤 툴이건 마찬가지로 이 선택 영역을 짓고 싶으면은 이렇게 시작점까지 이렇게 끝까지 데려가야 돼요. 그래야 선택 영역이 됩니다. 툴은 이 두 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라소 툴에 익숙해져라. 그 다음에 매직봉. 매직봉도 저 위에 거는 잘 쓰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그 라소 툴보다 더 이렇게 깔끔하게 따져 있는 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색상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깔끔하게 딸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치가 몇이냐 에 따라서 지금 이 해당하는 색이랑 얼마나 비슷한 색을 잡아주느냐.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선택한 색이랑 최대한 거의 같은 색만 잡아줘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이에요 그러면은 최대한 비슷한 색은 다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여기는 비슷하지도 않은데 명도가 비슷해서 여기까지도 같이 잡아줘요. 그래서 이 수치를 적당히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40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따지네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택하는 툴이니까 시프트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면은 금방 편하게 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건 배경색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캐릭터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캐릭터를 선택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셀렉트에서 셀렉트 선택 툴에 관한 거죠. 셀렉트에서 인버스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단축키로도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배경은 한 가지 색으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요. 선택을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I를 하면은 이 배경이 선택하지 않은 영역을 선택해 주잖아요. 거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만 똑 따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눈을 이런 식으로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가끔 가다가 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이 위치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엄한 곳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위치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복사의 단축키는 컨트롤 C잖아요. 붙여넣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V잖아요.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할 때 시프트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V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그 자리 그대로 돼요. 이거 되게 유용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거 또 이렇게 다시 맞추려고 오퍼시티 조정해가지고 맞추시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굴을 그릴 때 이목구비를 그리잖아요. 이목구비를 그릴 때 코의 위치나 입의 위치를 미묘하게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가미를 따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거 컨트롤 시프트 V를 넣어서 그 위치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조금씩 바꾸고 싶은데 막 이렇게 바꾸는데 나는 너무 세심한 사람이야. 그래서 픽셀 단위로 바꾸고 싶은데 아 자꾸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놓으려고 했다가 손을 딱 떼면은 위치가 또 바뀌어. 떼는 사이에 뭔가 몇 픽셀 이렇게 바뀌어. 아 이건 내가 원하는 완벽함이 아니야 라는 생각 하시잖아요. 픽셀 단위로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위, 아래, 좌우 방향키 있죠, 이거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방향키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꿀팁이죠. 자, 그 다음에 크롭 단축키 C예요. 크롭 하면은 요 끝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요쪽을 이용해서 이만큼 늘려주면은 캔버스 크기가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C를 누른 상태에서 그 이미지를 선택하고 또 이만큼 줄여주면은 캔버스 크기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크롭이죠. 여기에 있는 다른 기능들은 저는 몰라요. 이거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멋진 일러스트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스포이드. 스포이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앞으로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다가도 해당 영역의 색을 추출하고 싶으면은 스포이드로 찍는데 여기 스포이드 단축키를 한번 볼까요? I예요. I로 쓰지 않아요. 이것도 얘의 단축키가 V인데 V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I도 I를 사용하지 않고, 아 물론 왼손잡이 분들은 I를 사용하시기도 해요. 키보드 세팅이 달라져서. 근데 저는 Alt키를 사용해요. 이렇게 Alt키를 사용했다가 뗐다가 사용했다가 뗐다가 하면은 스포이드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거든요. 이걸로 그림을 그릴 때 브러쉬로 그리면서 색 추출하면서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중간톤 내줄 때도 스포이드가 계속 사라졌다가 색 추출하고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그림 보면은 꾸덕한 느낌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걸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이드에서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내가 레이어 속성을 오버레이로 하고 이런 식으로 색을 칠했어요. 그러면은 오버레이로 하면은 아래에 있는 색이랑 겹쳐져서 내가 실제로 칠한 색은 요 색이지만 겹쳐져서 나오는 색은 다른 색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오버레이 효과를 다른 데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추출해서 그려봐도 이미 여기 있는 색은 변형된 색이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없잖아요. 그때 원래 내가 처음에 칠했던 그 색을 추출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보이시죠? 샘플 보이시죠? 여기서 올 레이어가 아니고 커렌트 레이어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커렌트 레이어를 체크해 주시면은 내가 처음에 썼던 이 레이어에 있는 색이 추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정말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글레이징 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이니까 이것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헷갈리니까 올 레이어로 두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망의 브러쉬. 브러쉬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죠. 브러쉬는 단축키 F5번 으로 브러쉬 세팅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타블렛에서 앞에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우클릭이죠. 우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브러쉬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브러쉬는 얘예요. 얘랑 얘. 이거 두 개가 그냥 제가 그린 그림들에서 대부분이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 브러쉬이기도 하고요. 여기 트랜스퍼에서 펜 압력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진해졌다가 흐려지는 거 있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에어 브러쉬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태인데 뿌연 상태로 이런 식으로 다 하고요. 기본 덩어리 낼 때는 이 브러쉬로 하고요. 효과 같은 거, 레이어 속성 같은 거, 효과 같은 거 낼 때는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브러쉬 다운로드 하는 거는 포토샵 브러쉬 치면은 여러 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치하다 보면은 유명한 작가들이 무료로 푸는 브러쉬들도 많아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저도 그런 브러쉬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만든 브러쉬가 아니라서 공유를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브러쉬를 볼 때는 처음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톱니바퀴 보이죠? 이게 브러쉬 설정인데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꼭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점을 찍었을 때 어떤지에 따라서도 브러쉬의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를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쭉 늘리세요. 쭉 늘려서 적어도 뭐 이 정도는 돼야지 브러쉬를 고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 조정. 브러쉬 그림 그릴 때 오퍼시티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필압을 줘서 이런 식으로 빼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스포이드를 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오퍼시티라는 게 있어요. 오퍼시티가 투명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검정색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그려도 아무리 힘을 꽉 줘서 칠해줘도 이 정도 색이 한계예요. 근데 여기서 덧칠을 해줬을 때 이렇게 진해지는 거죠. 오퍼시티가 지금 49니까 이 정도고요. 오퍼시티를 만약에 8로 주면은 이거를 계속 칠해줘야지 어두운 색이 되겠죠. 이것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지우개도 그냥 지우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우개를 그냥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같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로 이렇게 있잖아요. 브러쉬로 이렇게 있고 조금 이쪽 면은 중간 톤을 많이 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다시 브러쉬 눌러서 이거를 눌러서 배경색을 스포이드로 찍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면은 내가 원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우개도 브러쉬랑 같이 그리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은 지우개는 에어브러쉬로 두고 브러쉬는 기본 브러쉬로 두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은 원하는 효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굳이 브러쉬 다시 선택해서 배경색 스포이드로 찍고 거기 다시 칠해주는 것보다. 그쵸? 지우개도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같이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오퍼시티 기억하시죠? 브러쉬랑 같은 용도고요. 이거는 W랑 비슷해요. 얼마나 비슷한 영역을 잡아주느냐. 자, 이렇게 3으로 두면 이 정도죠. 근데 30으로 두면은 이 정도고 느낌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많이 쓰는 단축키가 있어요. 이거는 단축키 5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프트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얘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얘는 밝게 하는 거, 이게 뭐에 형성한지는 모르겠는데 밝게 하는 거, 그리고 얘는 어둡게 하는 거, 손가락으로 어둡게 하는 거, 번툴이라고 하는데 세운다는 뜻의 번툴이에요. 그리고 얘는 스펀지로 톡톡톡 건드려서 채도를 엄청 늘리거나 채도를 엄청 빼주는 역할을 해요. 자, 다찌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찌툴은 밝게 하는 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한번 칠해볼게요. 미드톤에 지금 가있죠? 칠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를 그냥 조금 더 쨍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하이라이트에 두고 이렇게 칠하면은 조금 더 밝음이 쨍해지는 거 볼 수 있죠? 이번엔 조금 탁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섀도우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어두운 부분을 좀 밝게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하이라이트에다 대고 이렇게 밝게 해봤자 잘 밝아지지도 않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섀도우에다 두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밝아져요. 차이 아시겠죠? 확실히 번툴도 마찬가지로 섀도우에 돼 있잖아요. 섀도우에 돼 있으면 이걸 더 태우게 되는 거죠. 이걸 하이라이트에 두면은 많이 칠해야 되긴 하지만 서서히 뽀얘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밝은 부분에서다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탁해지게 태워질 수 있겠죠. 이걸 만약에 섀도우에다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얼굴 전체를 덮으면은 번툴로 얼굴 전체를 섀도우로 두고 덮으면은 눈에 이 진한 색이 더 진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사지겠죠.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스펀지 설명드릴게요. 스펀지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미드톤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거는 채도 증가, 채도 감소로 생각하시면 돼요. S가 채도 증가, D가 채도 감소. 그래서 채도 감소를 두고 그리면은 채도가 감소가 돼요. 말 그대로 이 퍼센테이지도 이렇게 이걸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턱 부분은 채도를 조금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코나 피가 많이 통하는 부분은 톡톡 건드려서 조금 더 생기 돌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작은 차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그림이 매력적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꺼야 될지 어떻게 지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탭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탭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져요. 사라졌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탭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다시 복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F키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막 돼요. 내 그림을 그냥 객관적으로 크게 보고 싶을 때는 F키를 두 번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F키를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런 자 같은 게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컨트롤 R 누르면 없어져요. 컨트롤 R 누르면 다시 생기고요. 이거에 대한 쓰임새는 자에서
이렇게 쭉 끌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떠요. 이거는 편집할 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위치 맞추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쭉 써서 맞추시면 되고요. 없을 때는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선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컨트롤 누른 상태로 쭉 그냥 밀면 돼요. 아니면은 컨트롤 H를 누르면 없어지고요. 컨트롤 H를 누르면 다시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 막 선택이 됐는데 뭐 다른 거를 해도 막 안 없어져요. 그럼 선택된 거는 컨트롤 D를 누르면 없어져요. 도구에 관련돼서는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그림 그리시는데 큰 무리 없을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만 알거든요. 네. 와. 다들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